저희가 분류작업 거부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6월 11일 날 돌아온 답변이 지금까지 우리 분류수수료 지급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불에 기름을 붙들이 부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분류수수료는 210원이라는 거예요? 201원. 201원.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분류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은 일이 없는데 그 지급 기준과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정사업본부가 소포위탁 배달원들의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원가 분석표에 분류비용이 201원으로 책정돼 있다 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원가 분석표에는 4대 보험, 부가세, 퇴직금, 10대, 차량 비용, 차량 감가상각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전체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다음에 끼워 맞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분류비용을 넣긴 넣고 싶고 그러니까 201원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책정한 겁니다.